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예. 2년 전에 오셨다고? 네, 2-3년 정도. 2-3년 전에? 네. 기억이 안 나네. 그래요. 제가 하는 말에 대답 잘해 주시는데요. 예, 예. 일단은 뭐 살아온 세월이 원체 고생스러운 세월이에요. 부모 그늘도 솔직히 많이 미약하신 분이고 부모 그늘이 예. 미약하다 그래요. 예. 그래서 고아는 아닌데 고아 같이 예. 그렇게 자라온 예. 세월이라 그럽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 어린 세월부터 유년 시절부터 예. 남의 손에서 크지 않으면 부모가 있다도 부모가 나를 건사해 주지 못하고 예. 예. 그리고 원체 가난대를 벗지 못했던 가정이라 예. 그럽니다. 예. 가난대가 원체 너무 많아서 진짜 먹고 사는 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나 예. 궁핍했던 세월이라 그래요. 예. 우리 예. 대주님께서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가난대가 아직까지도 벗어나는 게 힘들더. 예. 너무 힘들고 그리고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형제도 뿔뿔이 흩어진 격이고 예. 서로 맞습니다. 연락을 안 예. 하고 보지도 못하는 예. 세월이고 또 그리고 본인이 내 가정을 이루는 것도 솔직히 좀 힘들어요. 예. 내가 가난대를 벗지를 못하다 예. 보니까 내 처지가 이러하다 보니까 예. 어느 가정을 내가 꾸려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생각에 예. 결혼도 많이 보류도 하시고 예. 미루고 하다 보니까 나이는 먹어간 예. 격이고 예.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을 지금 현재 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 다음 주부터 네.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네. 내가 딱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네. 내가 그렇다고 내세울 수 있는 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일이 없다 그래요. 네. 근데 기술은 그나마 들고 있는 건 있는데 네. 네. 이 기술이 그렇게 써먹어가지고 돈이 되는 기술은 아니다 예,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밥벌이 예. 할 정도로. 예, 예, 그냥 내 안 굽고 살 예, 정도로 이렇게만 예, 예. 되지. 예. 그 기술이 뭐 좀 뭐 돈이 되는 기술이고 좀 특수한 기술이고 힘든 기술이 이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무슨 일을 하세요? 예전에는 용강로 그쪽에서 예. 좀 하다가 예. 앉아 그만두고 그냥 뭐 물류 창고 다음 주부터 물류 창고에 나가기로 그랬습니다. 지게차 타고 앉아. 예, 예, 그래요. 근데 그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작년까지가 내가 이제 뭐냐면 직장은 들어있으라 그랬거든요. 예. 작년까지 직장이 들어있으면 올해부터는 직장이 조금 약간 약해요. 그래서 올 초부터 직장이 조금 약해지는 시기가 들어왔고, 예. 그죠. 한 4-5개월 정도 공백기는 있으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공백기가 본인한테 굉장히 좀 힘드셨을 거예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그죠. 왜냐면은 내가 가고 싶어서 나 문을 두드려도 오라는 데가 없었을 겁니다, 예. 아마. 예. 예. 그나마 지금 7월 달, 양력으로 얘기하면 예. 7월 달 접어들면서 문을 두드리니까 예. 그래도 소식이 조금 오기 시작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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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7월 하반기, 8월 초 딱 되면서 이제 예. 내가 자리가 이제 정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은 여기서도 뭐 일은 조금 힘들다 그래요. 시간이 길다 그러거든요. 네. 일하는 시간이 뭐 아침에 출근해서 뭐 몇 시간, 6시간 일하고 이게 아니라요. 네. 조금 시간이 조금 길게 잡혔다 그래요. 네.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긴 시간 동안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예. 조금 힘드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예. 여기서라도 하셔야 하긴 하셔야 되겠죠. 예. 그죠? 예, 그걸 각오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각오하고 가셔야 예. 돼요. 그래서, 예. 그렇다 해서 지금 여기보다 더 나은 직장 자리가 있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예, 제가 느껴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나마 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직장 자리이기 예. 때문에 힘들어도 꼭 참고 예. 향후 3년에서 길면 5년 정도는 꼭 참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들어가시게 되면은 예. 뭐 시간적인 타이밍이 길어서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겠지만 사람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다니던 직장도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예.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드셨을 예. 거예요. 그래서 외톨이 아닌 외톨이 예. 이런 거 나를 챙겨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꾸 나를 하대하거나 예. 나를 자꾸 이제 깔아뭉개려고 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꼭 어딜 가나 한두 명이 예. 또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또 이겨오는 데는 이제는 이골이 낫긴 했지만 예.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하시다 예. 보니까 예. 조금 또 틀릴 수는 있는데 예. 그거 좀 잘 이겨내신다 그러면 또 잘 이겨내시긴 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그쪽은 많이 겪어가지고 남자 예. 이골이 나가 그냥 막 그렇죠. 그런 것 예, 따위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이겨내신다 예. 그러면 큰 예. 무리는 없을 겁니다. 힘들긴 하지만 분명히 예. 또 잘 이겨내실 거고 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이겨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또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그런 안 좋은 애로사항은 있긴 하지만 큰 무리는 없을 거다. 본인이 겪어온 세월이 있다 보니까 그건 분명히 잘 이겨내실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좀 집을 자리를 두고 네. 집 자리를 두고 좀 움직여야 될 시기가 들어와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집
땅을 갖다가 집터를 꺼먹고 집을 갖다가 팔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그런 거 뭐 지하철도 올라온다 하고 이런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집자리를 움직여야 될 시기에 들어와 있는데 문서상의 갈등이죠, 그죠? 집을 움직이려면 아무래도 문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집자리에 갈등, 집을 임직이 될 시기 들어와 있는데 요거 좀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안 그래도 한 3년에서 길어지면 5년이고요. 짧으면 3년입니다. 더 기다려 보시면 지금 이 집을 움직이게 되면 손해가 막심하다 그러고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움직이시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집을 가지고 움직이셔도 딴 데 갈 자리가 없답니다. 새빵살이를 하든가 전세로 가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참는 김에 저 참고 기다리셨다가 이제 3년에서 5년 요 사이에 움직이게 되면 그래도 이 지금 현재 이 측정 값보다는 더 받게 될 거니까 그때가 더 나으실 거예요. 안 그래도 뭐 한 5년 정도 기다려 보려고 지금 짧으면 3년, 길면 5년이라 하니까 그렇게 기다려 보신 거. 그런데 집이 너무 노후가 됐다 해야 되나? 집이 너무 낡아가지고 손을 조금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좀 손 보는 거는 조금 조심을 좀 잘 해서. 지금 물이 한 군데 옥상에서 새고 있는 그거 좀 방수 좀 잘 해서 조금 너무 싼 값에 하지 마시고요. 돈을 드릴 때 좀 드려서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해놓고 나서도 또 새 가지고 또 돈 드려야 될 거예요. 이중 돈 드리셔야 될 거예요. 안 그래도 뭐 옥상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어떻게 내가 손은 못 대겠던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건드리실 때 제대로 건드리셔야지. 그 뭐냐면 쌍값에 보면 제대로 건드리고 조금 그거 한다고 해서 하면 잔불이 더 나가는 격이래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니까 한번 하실 때 전문적인 그거 잘 하셔서 잘 손을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건강적으로도 마른 체구이시긴 하지만 깡당은 있으시고 맞습니다. 그렇게 뭐 잔병치를 많이 하시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좀 많이 아파서 그렇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잔병치료도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시고 뭐 남들은 허리병이다 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잠깐 있다가 말고 뭐 크게 안 좋아서 뭐 못 쓰거나 이렇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굳이 찾는다 그러면 허리 계통인데 그것도 뭐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잠시 아닌데. 아팠다가 말고 네네 그것도 심각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뭐 잔병도 없으시고 그다지 뭐 이름진 병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술을 좀 드세요. 조금 술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버님이 그래요. 하셨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집안 내력도 있는 데다가 술을 또 드시게 되면 매일같이 드시는 걸로 보여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드시는 거는 이제 저도 애주가다 보니까 술을 좋아하시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요. 내 건강도 생각하고 내 나이도 생각하면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이 드실 것 같지만 내 후년이 되게 되면 건강적으로 악재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리 관리를 안 해놓으시게 되면 내 후년에 들어오는 건강 악재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절주도 하시고 안 그래도 해마다 몸이 틀려지니까 느낌이 좀 절주를 좀 하셔야 돼. 예전같이 막 포금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많이 듣고 정신력이 있어서 아침에 출근은 다 잘하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는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시기가 앞다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유념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선생님 말씀은 다 해주셔가지고 그죠? 그래요. 화이팅 하시고 새로운 데 가셔서 잘 하시고 그래 누나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이래 큰 누나가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해 두 해 연락이 안 된 걸로 아닌 것 같은데 몇 년 좀 오래된 건 10년은 안 될 것 같고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큰 누나도 사연은 많은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사연이 원체 많은 사람이고 또 그러지 이제 이게 혈육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이게 없어요. 예, 뭐 자식 다 버리고. 네, 예. 그러니까는 본인 인생 살기에도 너무 바쁜 사람이고 솔직히 말해서 일반화적인 그런 상식적인 사람은 못 됩니다. 우리 큰 누나가. 안 그래요? 예. 살아온 생활을 보면 그렇다 보니까 찾는다 하더라도 그다지 좋은 소식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소식 희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안 그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왜냐하면은 알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속 시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안 그래요? 예, 그냥 속 시끄러워서 연락을 연락이 되면 막 집에다 데려오고 싶은데 연락도 안 되지. 아유 집으로 절대 들어올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내 혼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집에 있으면서 그냥 좀 그거 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도 안 돼요. 우리 누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본인이 바람이 나더라도 바람이 나야 되고.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랬죠? 예. 바람이 나더라도 바람이 나서 가정 집어 던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고. 제가 겁 먹고 자연 보고 그래 이혼해라 했거든요. 예. 바람 안 그렇죠. 된다.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돼야 되고. 아, 그렇구나. 우리 누나 기질이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누나는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일반화적이지 않은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안 금전적 예. 실수도 많아야 되는 사람이고 예.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매형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형제니까 연락을 하는 거를 말리지는 않지만 연락한다 하더라도 좋은 소식이 없을 거고 연락한다 하더라도 내가 속 시끄러워 내가 오히려 복양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뭐 연락하도 누나들한테 연락하도 연락 안 받고 이불로 전화 안 받고 꺼부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솔직히 말해서 초년에는 정신 못 차리고 사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술에 매달려서 친구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이제 왜 가난 때를 벗으려면 왜 못 벗었겠습니까? 벗을 수 있었지만 너무 내가 보호받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인간에 너무 매달려서 그렇지. 내 인생에는 예. 남의 인생에 너무 예. 매달려서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는 내가 분명히 벌 때도 있었고 안정될 수 있는 시기도 있었지만 예.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엮어가지를 못하셨었고 예. 후회하고 그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인력대로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마흔줄 넘었으면서 내가 그나마 정신 차리신 거지. 예, 맞습니다. 마흔 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예. 정신 못 차리고 예. 밖을 많이 돌았어야 되고 예. 돈은 오늘 있는 게 단 줄 알고 예. 내일도 벌 줄 알고 그렇게 예. 쓰셨어야 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산 세월에서 나도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나 또한 그렇게 살았고 우리 예. 엄마 고생도 많이 시켰었고 맞잖아요. 예. 마음고생 많이 예. 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뭐 지나온 세월인데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사시면 되지 뭐. 그죠? 예. 맞습니다. 후회받자 늦는 거고 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사시니까 참 고마운 거고. 예. 응? 마흔 좀 되니까 이제 서른 넘어가고 마흔 되니까 이제 그죠? 예. 앉아 알겠어. 살아가니까 앉아 알겠더라고. 그죠? 예.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서야 앉아. 옛날에 부모님 말하는 게 이 말이었구나. 앉아 그러니까. 정신 차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내가 이제 어떤 이제 가정을 꾸리는 거는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 안 보여요. 가정 꾸렸던 것도 안 보이고 가정을 꾸리는 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습니다. 그래도 벗같이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상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응? 그런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친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고요. 네. 내 나이가 시인이 넘어가 시인 중반에서 시인 후반이 정도 돼야지. 그때 시기가 되면은 그래도 친구와 예. 같이 벗같이 예. 그런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야기 힘들면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친구처럼 그냥. 네네네. 예. 살림은 각자 살아도 서로가 예. 이제 보험에서 예. 왕래를 하면서 예. 이렇게 힘들 사는... 때 가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예. 그 정도 예. 친구 한. 네, 그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예. 내 본분에 예. 좀 충실하시고 예.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끝. 예. 다른 거는 뭐 직장에서 그것만 앉아 네, 그 부분만 그냥 아예 그냥 예. 담대하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 놓고 그냥 마음 놓고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응답 따위라고 그냥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됐죠. 네. 예.